오늘 피자 날려요. 감자전 피자? Of course 잘 어울려요. 이거로 Let's put it inside. So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okay. 이렇게 오 와우 완벽해요. Little bit of 이렇게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 파브리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났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왔는데 제 집에서 가까운 식당이었어요. And it was the 진짜 맛있었어요. It was specialized in 감자전. 처음으로 왔는데 와! 이거 피자! 피자 느낌 왔어요. 감자전 피자 아마 잘 어울려요. You don't need oven, 프라이팬만 필요한 거예요. 재료 다 소개할게요. 토마토 퓨리, 감자, 올리브, and 오리가노, 루꼴라, and finally 치즈. 모짜렐라만 이탈리아 스타일, 파르미지아노, 리코타, 고르곤졸라. 그리고 새로운 종류 프로볼로네 치즈. 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는 치즈예요. Little bit soft and smells like milk, so very good. 마지막에 진짜 이탈리안 느낌 내고 싶어요. 오리가노, 토마토 and 오리가노, very very 피자 느낌. And 마지막에 짜잔, 이탈리안 살라메. 시작할까요? 감자, 껍질도 사용할 거예요. Because 껍질 안에 맛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it can give a little bit more of 피자 반죽 느낌.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간판으로 진짜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 거 식감 때문에 이거 풀처럼 해요. 오케이, 이렇게. Maybe 이렇게. 반 큰 거, 반 작은 거. 두 개 이렇게. You see? Look at this. Look at the difference. 같이 섞으면 진짜 완벽한 반죽 될 거예요. 자, 지금 I will put 소금. Because 소금 감자에 물 빼낼 거예요. 조금 무침 섞어 믹스. 2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And then squeeze. 2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로 우와! 와! 완벽해요. 그리고 제 친구, 이거 버리지 마세요. Here, it's already coming down a little bit of 전분. 이렇게. 이거. For making more sticky, 이거 넣을 거예요. 왑! 이 와우! 믹스 됐어요. 프라이팬 필요해요. 오! 뱅! 진짜 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보통 이런 사이즈, 피자 사이즈예요. 1인분. 기름 많이 뽁뽁뽁뽁 불 켜요.
Let's put inside. Shh.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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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pread, spread, spread. 뒤집어. 준비된 것 같아요.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So, 마늘, 토마토. So, 프로볼로네 치즈 이렇게. 오. 뒤집는 시간 됐어요. 진짜 I can do. 와우.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팬 안에. 야. Now it's time to put the other 재료 on. 지금 불 커요. So and then 이렇게 to the outside. 두 번째 모짜렐라. 토마토, 모짜렐라, 다른 재료. 이렇게 이탈리안 스타일 피자. 그리고 지금 오리가노. Just a little bit. To give the yang, 오리가노 yang 피자에서 중요해요. 치즈 다 지금 넣을 거예요. 고르곤졸라 손으로 pop, little pop, pop, pop. 프로볼로네. 오케이. 와. 파르미자노.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이렇게 little pop pop. 올리브 pop pop pop. 야. 토마토, 마늘 토마토. And then 다시 한번 불 커요. 어, 뚜껑 이렇게. 오 와우. 완벽해요. 야, 제 친구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살라미. 지금 살라미 little bit of 이렇게. 와. 야, 제 친구 기대돼요. And 어, oh, look at this cheese hanging down. So beautiful. 와. Wow. 진짜 피자 반죽 비슷한 식감이에요. 느낌 비슷해요. 맛이 달라요. 일반 피자 반죽보다 조금 더 고소해요. 오. 한 조각만 먹고 싶어요. 생각보다 진짜 더 잘했어요. 오늘 감자전 피자 successfully 해봤어요. You can do that at home also. Please do that because it's 엄청 맛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 친구.